안녕하세요, 강나무홀입니다. 벌써 1월에 3분의 1이 지나가네요. 혹시나 제 포트폴리오를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. 그리고 2022년 포트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은지 계획도 적어봤습니다. 지난 1월 7일 금요일 종가 기준 제 포트폴리오입니다. 한 달 전에 올렸던 포트폴리오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죠. 현대모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DB하이텍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. DB하이텍 63%, 현대모비스는 26%며 합치면 대략 90%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해외 주식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. 구글, ASML, 엔비디아, AMD 등이 있습니다. 현재 이 포트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는 제 유튜브 채널에 대강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. 제 종목 리뷰에는 현재 주가 수준과 목표 주가 등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.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22년에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이는 표처럼 꾸려나가보고 싶습니다. 한국 70%, 미국 20%, 중국 10% 정도로 비중을 두고 섹터별로는 IT 반도체 분야의 40%, 2차전지의 35%, 고배당주의 15%, 기타 실적주의 10% 이렇게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. 뭐 언제나 누구든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는 있을 텐데요. 물리기 전까지는 말이죠. 항상 성장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